너 먹는 거 보고 갈게. 정말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래요. 먼저 들어가세요. 나중에 알아서 먹을게요. 승희야, 내가 경솔하게 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차라리 잘 된 거야. 어차피 이제 사람들도 다 알게 됐고, 너하고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어머니 결국엔 마음 돌리실 거야.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게. 검사님, 태범 아저씨가 월남 가기 전에 저한테 그랬었어요. 검사님, 절대 어머니 못 이기시는 분이라고요. 그래서 결국 내가 버림받을 거라고요. 아니, 난 너 절대 버리지 않아. 네, 저 검사님 믿어요. 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워요. 무슨 말이야? 검사님 지금 사장님 이기려고 하시잖아요. 사장님, 비록 검사님을 낳아주신 엄마는 아니지만 세상에 어느 엄마보다 검사님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에요. 검사님께서 어머니하고 갈등하고 부딪히는 거 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. 그런 말이 어딨어. 그렇다고 나더러 널 포기라도 하란 말이야? 솔직히 지금 심정은 검사님께서 그렇게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야, 다미월! 죄송해요, 약한 얘기해서.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그래? 그동안 우리 잘 견뎌왔잖아. 약해지지 마. 아무튼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세요. 검사님, 오늘만큼은 제가 아니라 사장님 곁에 계셔주세요. 저 정말 괜찮아요. 어머니,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해요. 집에 오면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어머니하고 살아왔던 시간을 쭉 돌이켜봤어요. 기억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저 어머니 뜻을 크게 거스르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. 물론 어머니께서도 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헌신적으로 도와주셨고요. 이번 한 번만 어머니 말씀 거역하려고 합니다. 저 승희 포기 못합니다.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. 예, 고생 많이 했습니다. 내일 사무실에서 봐요. 아, 그래, 혜련이. 푹 자. 아, 저 갑자기 뒷목 땡기고 그럼 응급실 가는 거 잊지 말고. 아, 그럼 어머니, 밤열 잘 내려가세요.